괜찮아. 이건 젓가락으로 집어도 이제 도토리 목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가루 만들었어요. 말려가지고 처음으로 해봤어. 꼬칠꼬칠하다. 꼬칠꼬칠. 언니 한번 이거 다 써봐. 꼬칠꼬칠한 건 얘들아, 이게 물 풀면 괜찮을까? 이거 전분을 빼갖고 물에다 말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렇게 다안 풀리고 말라서 그래. 물에다 풀면 도로 가루가 돼. 진짜랑 파는 거랑 다른지 어때요? 진짜 도토리 가루 맞아. 오, 신기해. 파는 거는 도토리를 가르면은 살하고 같이 갈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생겼어. 살하고 같이 간다는 게 뭐지? 요것은 전분만 빼는 거, 감자의 전분처럼. 아, 그치. 이거를, 이 물에다가 풀리면, 담그고, 물 버리고, 물 버리고, 물 버리고, 갈아가지고, 계속해서 앙금을 가라앉혀서, 전분 가라앉듯이. 그 전분만 해놓은 것이고, 맞아, 시중에 맞아. 파는 거는, 아, 시중에는 그거 아니야? 그 전분을 안 가라앉히고, 껍데기만 벗기고, 갈아갖고, 말려갖고 나온 그럼 거야. 쓰지 않나? 그 물에다 늘 우렸기 때문에 쓰진 않는데, 낭창낭창하니 찰지지가 않지. 그래서 축축축 처지지, 젓가락으로 들면. 아, 그래서 그 차이구나. 그 앙금만 가지고 전분 가라앉은 것만 지금 쓴 건데, 이게, 거기는 그냥 도토리 채로. 아하. 이게, 진짜 전분만 해놓은 것은 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문지르면 이 손가락에서 뽀드득뽀드득해. 만져봐. 아, 그러니까 이게 뽀드득뽀드득해서 얘가 성질이 원래 이렇게 뽀드득뽀드득하는가? 판 거에서는 별로 그게는 크게 못 전분을 느껴보는데. 안 가라앉히고 껍데기만 벗겨 보고 살채로 가라는 것은 전분하고 살하고 섞어진 거지. 섞어서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걸 이게 감자 전분처럼 뽀드득뽀드득한 느낌이 있길래, 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쓰려면은 어떻게, 그때 보니까 산걸 가지고는 우리들은 그냥 3분의 1개는 요 식당에서는 다 그냥 물에다가. 물을 이거 할 양의 3배. 아, 이걸로 종이컵에 하나를 할 하나 거면, 물을 3컵. 그럼 물을 먼저 끓여, 여기다가 끓여요, 아니면? 물을 여기다 먼저 끓여.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가루를 여기다 부을 거예요? 아니, 가루는 여기다 물에다 따로 반죽을 해갖고 끓을 때 반죽해서 여기다 여기다 부을 해요. 거고, 그럼 여기다 물을 끓여도 되네, 지금 여기다 세 개? 지금 3개. 일로 하나 할 거면, 이걸로 세 개를 물을 받아라. 3개를 넣고 이따가 하나에다가는 한 컵에다가는 이렇게는 다른 사람 6배 정도 한다 했는데 너무 물을 많이 하면 불른 거니까 아, 맞아. 3개. 6대 1 하라고 그랬는데? 이따가 여놈 반죽할 때 물을 여기다 여놈을 따로 반죽할 때 물을 열 거니까 여기다가는 3개만 끓여. 이 물은 3개 끓이고 반죽하는 데다 또 3개 넣고 결국 6대 1 되네. 일단은 요거를 끓일게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종이컵으로 하나 요 가루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나머지 종이컵에 하나를 반죽을 해야 되네. 여기다가 잠깐만, 우리 저거 수박 여기다 맞나? 여기다가 우리 반죽. 여기다 해도 돼? 그럼 맞나? 이거 깎아서 이걸로 하나, 종이컵으로 하나, 6대 1. 여기다 그러면은 물을 2컵만 묻혀서 물 2컵만 일단? 그럼 5대 1 되는 거네. 6대 1로 하라고 한 기억이 나네. 나는 어머님이 거기서 등산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다 죽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젊은 사람이 이거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 재밌잖아. 나만 재밌나?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아이고, 그 와우대가 어디로 갔나? 이 어머님, 저 어머님 하는 방식을 배워서 이게 젖는 게 있는데 어디 갔지, 와우대가? 우리 그 아까 스탠커? 잘 풀어지네. 그 미숫가루나 이런 애들처럼 덩어리가 아니고 얘는 그냥 아 전분가루니까.
그래. 이 맛이구나. 다 풀어서 이제 마들마들한 하나도. 어, 그러네. 여기서 잡힌 알갱이들은 그냥 뭉쳐서 그런 거. 네, 말르면서 뭉쳤어. 그럼 이거를 더 넣을 일은 없죠? 물로 조절하는 거지? 네. 일단 이것을 물이 끓으면 이것을 부으면서 막 열어서. 아 근데 예. 우리 식당에서들 하는 거 보면 그 도토리 가루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바로,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밑에서 누르니까 막 기름을 막 치는 거지. 어쩐지 그래서 소금하고 기름을 여기다 섞더라고요. 반죽에. 그래서 아 그런데 달라붙을까 봐. 그리고 또 여기 넣을 때도 넣을 때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름 좀 발라도 되는데 여기다가 물을 살짝 발라놓고 부으면 돼. 어... 맹물을. 네네네. 응, 응. 그러면 밑에서 굳지도 않고, 굳지도 않고. 응. 기름으로 갖다 할 게 아니라, 어쩐지 그 내릴 때도 기름을 넣길래 나는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거 밖에다가 놔도 되지? 냉동실에 안 넣어도 되지? 저것은 안 상해. 밖에 그냥 익혀갖고 오기에다가 계속 놔놔도 오기가 곰팡이가 피면 피지 시어지질 않아. 아 시지가 않는다. 상하지는 않아. 상하지가 않아. 예. 그럼 곰팡이 피면은 균이니까? 균이니까 곰팡이는 피는데 음식이 부패되지는 않아. 그래서 이건 중금속 없애는데 좋다고 그거 방송에 한번 나와갖고 도토리가? 이 동네 산에 도토리가 씨가 마른다 그랬어. 그래갖고 그것이 다람쥐 먹을 것도 없다고 도토리를 못 주워 가게 법적으로 내려졌어. 그래 내가 이거 주웠다니까 그거 주우면 안 된다. 다람쥐 밥 해야 된다. 다람쥐들이 벌써 지들 식량 줬다 보니까 걔네들이 어떤 놈인지 아는 거야. 근데 차마 그것까지 내가 못 건드리게 나뭇잎으로 다 가려놓는다? 그래. 예, 맞아. 그래서 난 도토리를 내가 하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파악을 한 거야.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 주변에 다 있어. 예, 그래. 그냥 하나를 보이면 거기 앉아야 돼. 근데 그냥 마냥 걸으면서 가면 못 주워 보니까. 그런다. 재밌네. 아, 이 정도 그러면 이게 팔팔팔팔 끓지가 않아. 이게 불이 불편하더라. 뭐 하기가. 얘도 두면 이제 전분 가라앉겠네. 이걸 가지고 이제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도 얘로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괜찮아요. 와우대 큰 게 없어서 그걸 이제 넣어보시게. 이제 시작되는 겨? 이렇게 끓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끓을 때 이렇게 이렇게 쳐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다 섞어서 한번 했는데 다 섞어서 바로 오면 눌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풀 한마디로 빨래 할 때 쓰는 풀도 이렇게 써야 돼. 여기 있는 걸 떠갖고서는 다시 이 전분이 걸쭉하게 있으니까 그걸 해서 넣어주세요. 너무 큰 거는 사야겠구만. 물 조금만 해가. 물 한 컵 더 해야 되죠? 네, 조금만 우선 조금. 너무 완전히 6:1로 하면은 좀 너무 물르기도 해. 아. 네, 너무 물르면 뜰 때. 진하게 제대로 하게. 그치, 굳이 이거 뭐 아껴서 뭐해. 아, 이게 왜 전분가루가 제대로 안정이 돼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바로 이렇게 응고가 된 게 아닌가? 이거? 제대로 막 풀어서 한 게 아니라서? 아니, 지금 이제 밑바닥에 치는 이근이라고 이게 이제 투명해서 올라오는 거지, 한마디로. 아, 여기서 덜 풀어진 애가 뜨거운 물을 만나서 이렇게 응고된 게 아니고? 이거, 끓어오르는구나. 보통 여기다가 이제 뭐 참기름 넣고 깨 넣고 소금 넣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건 쓰면 한쪽 방향으로만 저어야 돼. 계란하고 똑같네. 계란도 일루절로 저으면 계란냄 비린내 난다고. 불 줄일까요? 아니. 원래 그냥 이거 지금 센 불인데 괜찮아? 물 좀 조금만 더 줘봐. 볼게요. 조금 더? 그만해.
감이야 보니까 이 감을 어떻게 알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아 한국 음식은. 오 신기한다. 요즘은 도토리가 아니라 상수리. 그래. 나 어렸을 때 그 큰 거를 상수리라고 그러고 조그맣고 길쭉한 애를 도토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같은 다, 과예요? 네 같은 과인데 도토리. 상소리는 덜 맛있어. 그치 근데 요즘 도토리 안 보이고 다 상수리던데? 네 잘 끓으네. 아 잠깐 더 봐봐요 젖지 말고 이렇게 빠글빠글 끌어올리는 거지. 네네네네 또 누룰라 그 사이에 어느 누룰라 탄내 올라오면 다 끝나는 거지? 뜨거울 때 이렇게 떠먹으면 안 되나? 뜨거울 때 떠먹으면 되기도 하지. 진짜 죽처럼? 아 놓고 왔구나 참 에지트에 거기는 오늘 스푼 너무 예쁜 거 샀는데 오 그렇게 그 정도 걸쭉할 때 색깔이 다르다. 색깔이 다르지. 진하네. 아, 나 시장에서 산 도토리 묵 색깔 여러 달라, 반증했어. 달라. 다 만든 거라는데 아니었네. 여태까지 본 거 다 맞는 거 아니었네. 여러분 윤기가 반짝반짝하네. 양을 많이 내야 되니까 통으로 다 갈았구나. 그래, 그렇지. 그것도 귀하네. 그것도 진짜. 이제 물에다 여러 번 우려내기 때문에 쓰지 떨부진 않지. 떨부 그건 탐낸이 있어서 도토리는. 그러니까 떨더라고. 그럼 그분들이 그럼 시중에 그럼 파는 거는 다 도토리 가루도 그럼 그 도토리 말고도 딴 걸로도 그럼 인위적으로 만드나? 전분을 넣기도 해. 거기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묵이 되라고 진기가 들 있으니. 왜냐면 그 밑에 가라앉은 전분이 아니고 다른 게 섞이니까. 감자 전분이나 그런 거 섞기도 해. 다 섞었네. 양이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이상하다 했다. 그 산에서 그렇게 힘든데 그걸 어떻게 갖다가 들 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네 전분으로. 그렇지. 이건 아주 그냥 미세한 양이네. 그것도 인공으로 만든 걸 수도 있고. 이제 퍽퍽 안 저으면 안 끓으면 끈적거리고 맛이 더 없거든. 이제 아주 잘 끓어야 돼. 아 이렇게 한번 끓었다고 끝내지 말고 식당에 살 때들 우르르 끄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묻더라고. 근데는 퍽퍽 잘 끓어야 돼. 한참 끓이라 이거죠? 다 됐다라고 가운데, 해서 하지 말고 가운데까지 막 끓을 때까지 잘 끓었네. 고루고루 다 여기저기 전체가 다 이렇게 끓게끔 왜 그렇게 다 끓이도록 해야 돼요? 어차피 다 익을 거? 끈적끈적해. 덜 끓으면 부친 게 덜 익은 것처럼 맛이 없어. 찐득찐득하다고? 탱글탱글하다. 쫀득쫀득 안 하고 전독 끓이는 거다고 찐득 끓이는 거하고 맛이 틀리잖아. 아, 근데 어머님들이 수제로 만들어서 저 얻어먹어 봤는데 그거는 다 찐득찐득해서 아 이게 진짜구나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프로페셔널하게 가짜처럼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하려면 제대로 쓰면 그게 난다. 아 진짜 안나가 찐이었어. 이제 끓으세요. 꺼도 돼야지. 그리고 이제 여기 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물로 한번? 물로 한번 바닥에 살짝 묻기만 이렇게 해. 이렇게 한번 헹궈서 버리면 되잖아. 헹궈서 버리면? 물 다 털어? 아니 안 털어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요? 네. 도토리묵이 다 됐습니다. 와 신기하다. 내가 진짜 주워서 만든 걸로 하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거를 다 말리고 빠꾸 하는 거를 다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년을 또 다 내년을 기약하지. 이걸로, 아 이거 그러면 안 될까? 이걸로 내려야 되나? 괜찮죠? 손 안 댈게요 그냥. 이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이렇게 뜨거울 때 이렇게 먹어도 되죠? 먹어도 돼. 뜨거워서 그렇지 뭐. 이렇게 누렀구나 밑에가. 그렇죠. 여기 또 이렇게 벌써 이메일을 그거 일단 식으면 일어날걸? 일어나기도 해. 아무 맛도 안 나고. 아무 맛도 안 나.
양념 맛이야. 근데 이건 네. 중 이게 건강식으로 예. 건강식으로 다른 좋죠. 데서도 예. 먹어보지 않은 그 맛이 딱 나네. 예. 향이 은은한 그 이걸로 예. 이렇게 내릴게요. 이제 이것도 제가 먹을게요. 그냥 긁어서. 예. 예. 어 이거 수프처럼 죽처럼 괜찮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식히면은 예. 이제 식히면 이제 묵이 되는 거야. 예. 자, 긁어서 네. 먹어줘. 예. 네, 식힌 다음에 이제 썰어서 볼게요. 우리 간장이 앉아서 많이 들었어. 어제 밤에 써놓은 고기입니다. 이렇게 굴었습니다. 진짜 이건 젓가락으로 집어도 이제 집어도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안 찢어지지. 아, 찢어지지가 않고. 진짜 도토리. 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구분해? 저거 너무 크다.